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발람입니다. 최근에 커피만 리뷰를 안 했던 이유는 뭐 딴 이유는 없어요. 진짜 뉴크라 커피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요즘 살만한 커피가 사실 없었다. 네, 그래서 커피만 리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정말 좋은 커피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만하신 분들은 전부 다 알만한 커피, 콜롬비아 벨라 알레한드리아 게샤 부산소 워시드예요. 이 커피가 왜 작년에 유행했고 왜 알려졌냐? 커피에서 바질 맛이 나요. 정말 바질 맛. 바질 페스토 맛.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바질 페스토 맛. 커피에서 바질 페스토 맛이 난다고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이런 커피가 있나? 저도 바질 맛, 허브 맛, 뭐 레몬그라스 이런 거를 굉장히 커피 노트로 많이 썼었는데 이렇게까지 뚜렷하게 꽂혔던 커피는 벨라 알레한드리아가 단연코 1등이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때 즐겨 마시고 더 구하고 싶었는데 못 구한 커피였는데 이번에 들어온 것도 정말 놀랍게 생두 사이트에서 2분 컷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터넷 느리고 손 느리면 이런 좋은 생두 이제 절대 못 구해요. 그리고 미리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런 커피니까 제가 추출 다 해놨거든요. 한번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커피 맛이 어떤지. 과연 작년에 바질 맛이 강했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러는 건지 우리 피디님이랑 같이 한번 마시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확실히 여전히 매력이 있는 커피인데 작년이랑 다르네요. 작년에는 진짜 바질 페스토 맛이 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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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빵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바질 이런 느낌? 아니 진짜로 전에는 나 바질이야 이런 느낌, 이번에는 바질 이런 느낌. 그런데 이게 품종이 게샤 품종이에요. 작년에도 게샤 품종이었었는데 게샤 품종만의 매력이 작년에는 좀 떨어졌다. 그 꽃향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 바질 느낌이 좀 빠지니까 확실히 복합적인 그 꽃향이 나네요. 그런데 그 꽃향이 자스민 같진 않고 제비꽃 같은 느낌? 제비꽃 하면 많은 분들이 많이 안 드셔보셨을 텐데 그 비빔밥에 제비꽃을 넣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니야, 많진 않죠. 많진 않나? 그게 우리가 허브 아일랜드에 갔을 때 허브꽃 비빔밥? 네, 맞아요. 허브꽃 비빔밥. 그때 꽃을 먹어본 게 처음이었는데 그게 딱 이 맛이야. 그리고 또 최근에 제비꽃을 먹어본 게 제가 에이드를 만들 때 그 위에 가니쉬로 꽃을 한번 띄워보자 해서 식용꽃인 제비꽃을 넣어봤었는데 제비꽃이라고 해서 막 그 보라색 제비꽃을 가장 많이 연상하실 텐데 보라색 향이 아니에요. 제비꽃은 그냥 산미 좀 있는 그런 꽃맛?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풀맛도 있지. 풀맛도 있으면서 산미 좀 있고. 한번 드셔보세요, 제비꽃. 산뜻한 산미가 있는 풀맛. 근데 작년 벨라 알레한드리아에는 그런 뉘앙스가 없었는데 이번 거에는 있어요. 그리고 후미에는 좀 화한 느낌과 함께 달달한 느낌으로 마무리. 작년 벨라 알레한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허브톤의 그 커피 노트? 그게 딱 너무 세게 박히니까 대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도 이 벨라 알레한드리아는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용으로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어요. 대신에 저는 이게 더 맛있어요. 올해가 훨씬 맛있다고 느껴지는 게 복합성이 뛰어나졌고요. 꽃향이 나니까 이게 아무래도 꽃향이 좀 게샤의 그 느낌이 나니까 훨씬 좋다고 느껴져요. 커피다워요. 작년보다 훨씬 맛있어. 그러면서 이제 허브톤, 그 특유의 벨라 알레한드리아 허브톤은 간직한 채로 아주 맛있네요. 조금 더 줘? 한 잔 더? 자, 벨라 알레한드리아 이 농장은 벨라가 아름다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벨라 알레한드리아 이렇게 이름을 지어졌고요. 이렇게 허브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모든 무산소 가공하고 워시드를 끝내고 나서 생두를 말릴 때 주변에 레몬그라스하고 허브가 그렇게 많대요. 그 허브를 뜯어서 같이 말렸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과연 그 주변에 있는 레몬그라스하고 허브를 뜯어다가 같이 말렸다고 해서 이렇게 허브톤이 세게 날까? 이게 의문이죠.
그래서 로스터들끼리 말이 많아요. 이거는 인퓨즈드냐 인퓨즈드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퓨즈드예요 인퓨즈드가 아니에요? 인퓨즈드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 인퓨즈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향간에서는, 이거는 팩트는 아니에요, 향간에서는 얼그레이, 그러니까 베르가몬 향을 입힌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거 베르가몬 향도 딱 꽂히고 있긴 있는데 밀크티 같은 느낌하고 그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팩트가 아니냐고 하냐면, 공식적으로 농장에서 나온 그런 프로세싱은 안 했대요. 안 했대요. 뭐 그렇지, 안 했대요. 그 안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해? 그거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 농장을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안 했대요. 그냥 말릴 때만 이렇게 했대요. 끝. 그래도 저는 이 커피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 커피가 정말 좋은 게, 인퓨즈드를 했든 안 했든 그 인퓨즈드가 과하지 않고, 그리고 그 발효취, 이취가 막 심한 것도 아니에요. 심한 게 아니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커피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또 이 벨라 알레한드리아가 온다면 한국에 당연코 구매할 거예요. 이번 연도도 샘플링 없이 저 바로 구매했어요.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 그쵸. 찾으시는 고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로스터님들은 벨라 알레한드리아 선구매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이 벨라 알레한드리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카페에 벨라 알레한드리아 있나 확인해 보신 다음에 한번 달려가셔서 드셔보시면, 이거는 돈이 안 아깝다,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어요. 물론 로스팅을 잘 하시는 돼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 벨라 알레한드리아를 구할 정도의 카페면 로스팅을 분명히 잘 하실 거예요.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